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는 테크니컬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중요한 거 얘기 드렸었죠. 예. 실적이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1년 이평선 밑에 있거나 또는 그 전에 매집병을 세우고 단단하게 하반 경직성을 만든 기업들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그 어떤 주가 수익률을 훨씬 더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반대편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뭐 이 두 개가 뭐 서로 대립되는 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이고요. 저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했던 1년 이평선과 지지난주에는 매집봉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냥 심플하게 목표 주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얘기 드릴게요. 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목표 주가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혹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목표 주가 다 맞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건 추정치고 목표치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적정 주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 드린 지지난주, 지난주의 기술적 분석 두 가지만 꼭 열심히 챙겨보시고요. 오늘 얘기 드린 이 목표 주가 계산법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할 때 어디까지 바라볼까라는 목표치가 없다고 했을 때는 좀 약간 투자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고점 부근에서도 판다든지. 다만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좋은 종목을 빨리 판다거나 그렇죠? 그런 실수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연습하고 숙련시키고 숙달시키는 것만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을 빨리 팔지 않는 우를 범하시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 속에서 오늘 강의는 기본적 분석에 해당될 수 있는 목표 주가 계산법, 물론 그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표 주가, 뭐 적정 주가 계산하기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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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빼먹지 않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저는 연간 기준으로 15%, 10%, 5%씩 성장하는 회사를 선호합니다. 이 조건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되고요. 다만 너무너무 높게 잡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일회성 수익으로 인해 크게 성장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는 거, 실적 지표들이 일회성 비용으로, 일회성 수익으로 높게 나왔을 때는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고 했을 때는 경쟁자들이 많이 나와서 치킨게임이 벌어지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실적 성장이 좋아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가이드라인 제시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어도 이 정도 또는 이 정도 뭐 조금 상회하는 기업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거죠. 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번 성장하면 안 돼요. 한 2년, 3년 그쵸? 꾸준히 이 성장 DNA를 갖고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도 써놨어요. 최근 3개년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조건에 좀 부합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성장하는 기업의 최소 조건에 부합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좀 알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트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70만 원을 뭐라고 할까요?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본업으로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가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이익은 그 영업에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이 포함된다라는 건데, 다시 얘기 드려서 제가 LG전자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한 10% 갖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겠네요. 근데 그 지분을 팔았어요. 이건 영업이익이 안 들어가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지분법 관련된 평가 차익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서 순이익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고 했을 때는 저는 순이익을, 그렇죠?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를 EPS라고 합니다. 주당, 한 주당 순이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주식수를 나눴을 때 이게 바로 순이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서 EPS가 커지는 게 좋을까요? 안 커지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게 EPS가 성장하는 회사가 좋은 거죠. 그 뜻은 순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밑에 발행 주식수가 그대로라고 했을 때 그럼 반대로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들이 뭐가 있죠?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렇죠? 전환사채는 뭔가요? 이자를 받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옵션이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신주식수권 부사채는 뭘까요? 새로운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채권이 있는데 그 이자를 받고 있다가 내가 전환가액이 1,000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 주가가 1,5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포기하고 주식을 전환함으로써 50%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신주금사채와 전환사채라는 거죠. 유상증자는 뭘까요?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유상입니다. 증자는 뭘까요?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예요. 돈을 받고 주주들한테 손 벌리면서 유상증자한다? 그런 회사 주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으로 급락하죠. 그게 어떤 게 연결되는 걸까요?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EPS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약간 수학 시간을 돌아갈게요. 어려운 수학 아닙니다. 한 초등학교 때 수학 정도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순이익이 커진다는 건 여기 왼쪽에 있는 EPS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모가 커지는 거는 분자가 커지는 거는 EPS가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수가 적어지는 거는 EPS가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분모가 커지는 건 나쁜 거예요.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전환사채, 신주식금사채, 유상증자라는 거죠. 언젠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들이고, 그렇죠?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행위니까요.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주식수를 줄이는 행위는 뭘까요? 예, 주식 소각입니다. 그 회사가 돈을 투여해서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식 소각하는 기업? 정말 멋있는 기업이고요. 주주환원 정책 잘하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뭐 코엘 패션, 드림텍, 유니퀘스트 이런 기업들 한번 보세요. 주식 소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피로틱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식 소각하고 나서 주가 폭발했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이 EPS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처음부터 하시기 어렵잖아요. 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드릴 텐데 노란톡까지 좀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노란톡 들어오시려면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그러면 채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지는 조건 검색식 영상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이들 받아가시고 강의도 했던 거 순차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수익이라는 경험도 많이 배워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EPS 개념 너무 중요합니다.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다는 거, 주식수가 그대로 있을 때 순이익이 커진다는 거, EPS가 커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업종 내에서 또는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찾을 수 있는 기업은 뭘까요? 방법은 EPS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꾸준히 20%씩 성장하는 회사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가들은 돈 냄새를 정말 잘 맡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EPS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여기 돈 되네?
그럼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진출할 겁니다. 그 속에서도 이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회사고요. 이런 기업들은 보통 그 다른 기업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PS 개념을 좀 얘기를 드렸고 EPS가 매년 20%씩 성장하는 회사는 분명하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지난주에도 차트를 보면서 실적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실적들 보시면 이미 EPS 성장률이 너무너무 뛰어난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나 업황 대비해서 강력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됐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 개념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연평균 성장률을 정말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번 성장한 회사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성장했고 전전년도에 성장했고 전년도에 성장했던 회사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가까지 싸? 이거는 강력 매수가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 이 개념을 같이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 번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딱 들었을 때 아, EPS는 바로 뭐야? 아, 주식수 늘리는 행위 했네? 주가 떨어지겠네? 이런 것들을 바로 머릿속에 바로 돌아갈 수 있을 메커니즘이 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10년 넘게 계속적으로 공부했고요. 이거를 제 거화 시키려고, 내재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좀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시장도 내가 공부한 것만큼 합리적인 리턴을 가져가는 곳이다. 공부 안 하면 수익도 안 납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면피하려고, 면책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는 것만큼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과감하게 손도 안 나가죠. 이 기업 실적 좋은 기업인데 갑자기 주가가 움직여? 과감하게 사야죠. 바닥권에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지년도 기술적 분석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에는 목표 주가 계산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드렸다는 거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 조건 세 가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EPS라는 개념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EPS 알아야만이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개념을 아시고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증권사 HTS의 기업 분석화면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PS 숫자 크네? 이런 것도 좋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시길 바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준 높은 질문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한테 누군가 듣는 정보를 통해서 수준 나는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레벨업 되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레벨업 됐는데 또 레벨업 하고 싶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강부터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 다 올려놨어요. 출퇴근 시간에 보세요. 네. 제가 좀 약간 자장가 목소리기도 하고 좀 질리기도 하는데 제가 말하는 핵심 논조는 명확하고 또렷합니다. 거기 안에 수익의 기회도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시고 노란톡 들어오는 문의 남겨주신 바로바로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푸시 알림 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는 것까지 안내 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는 많이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EPS를 봤죠. 참 어려워요. EPS 밑에 걸 보세요. 근데 이 EPS가 바로 분모에 들어갑니다. 또다시 제 수학 시간이죠. 그러니까 주가를 EPS로 나눈 걸 바로 주가 수익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EPS가 100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1000원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 수익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죠? 100 나누기 10이잖아요. 그렇죠? 아,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릴게요. 반대로 좀 얘기했네요. 주가가 만 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EPS가 천 원입니다. 그러면 PER은 10배가 되는 기업이죠. 그렇죠? 그럼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근데 PER이 10배인 기업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PER이 7배인 기업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네. 근데 뭐 이걸 떠나서라도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PER이라는 건 주가를 조금 전에 배웠던 EPS로 나눴을 때 PER이라는 겁니다. PER이 높다는 건 그냥 단순히 심플하게 상대적인 개념 없이 그냥 얘기 드릴게요. PER이 낮다는 건 저평가입니다. PER이 높다는 건 고평가예요. 근데 제가 본 최소한 조건이 있어요. PER이 30배 이하여야지 저는 저평가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회사들은 보통 높은 PER을 부여해줍니다. 높은 멀티플을 부여해줍니다. 2차전지 섹터 한번 고민해보세요. 지금 올해 이 회사의 EPS랑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EPS와 그렇죠? 그리고 현재 주가를 나눴을 때 대부분 기업들 PER이 50배, 60배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제 N플러스도 가져왔었잖아요. 그 기업 보세요. PER이 몇 배인지. 30배 이하입니다. 굉장히 싸죠. 저는 이런 기업들 더 선호해요.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갔기도 했고, 이미 뭐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랑 했을 땐 상관이 없겠죠. 다만, 2차전지 너무 좋다는데 나는 뭘 투자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란다고 한다면, 오늘 강의를 토대로 2차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PR 높은 기업은 지양해야겠죠. 잘 보세요. 2023년 멀티플이 50배예요. 아, 80배입니다. 근데 내년 예상 실적을 토대로 내년 멀티플은 60배예요. 근데 내후년은 50배예요. 저는 선뜻 투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30배 언더에 있는 2차전지 섹터 내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실적이 적자에서 이익 회수기에 들어가면서 비용들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N플러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적자를 기록했던 못난이 기업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번에 주가도 18,000원 가까이 올라갔었잖아요. 거의 2만원 가까이 올라갔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나서 그때는 너도 나도 2차전지 좋다고 떠들어댔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진주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진주라는 건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돈도 안 버는데 주가가 올라가? 이런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에 투자했으니까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을 때 불안한 거죠. 근데 실적이 나와주고 그 숫자가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불안감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안 간다고 불안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ER 다시 한번 꼭 아셔야 돼요. 주가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현재 주가를 올해 상반기 EPS, 그렇죠? 이거 기업 분석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1,000원이에요. 근데 상반기 EPS가 500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회사 지금 멀티플이 한 배 정도밖에 안 되죠. 매우 싸겠죠. 물론 이런 기업들은 없을 겁니다.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 투자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동종 업종이 평균 PER이 5배예요. 이런 기업도 투자해야 되나요? 안 투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PER을 산정할 때 동종 업종에 있는 기업 대비 또는 더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정확한 무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 주식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지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식만큼 가장 좋은 큰 수익을 내기에는 최적의 시장도 없습니다. 다만 고위험 투자 상품이에요. 원금을 손실을 할 수 있다는 건 고위험 투자군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동산은 막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불펜이 어쩌니 하면서 네, 좋습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 증식에 매우 중요한 투자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이제 자금 황금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도하려고 하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부담도 많고 다만 주식은 황금성이 뛰어납니다. 대신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까지 토탈 평균 러닝타임 하면 1시간 좀 안 될 거예요. 1시간 좀 넘거나 그럴 겁니다. 3개 강의만 올해 연말까지 계속 보세요. 내가 그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형격하게 달라져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라는 건 조금 전에 배웠던 EPS를, 그렇죠? 주가를 EPS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PER인 거예요. 그렇죠? 주가 수익률 비율, 뭐 멀티플이라고 좀 표현들 많이 하고요. 30배 이하인 기업이 좋다. 성장 섹터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자. 좀 얘기를 드리겠고
최종적으로 목표 주가 계산 방법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이렇게 할까요? 내년에 EPS가 1,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 평균적으로 PER이 한 10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원에 10배. 현재 주가는 한 8,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목표 주가는 10,000원 정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형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EPS는 1,000원. 그렇죠? PER이 평균적으로 10배. 근데 현재 주가는 8,000원. 그렇죠? 목표 주가는 10,000원인데 8,0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밑에 주석이 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EPS, 그게 핵심 기술력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동종 산업군에 있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PR이 싼지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 보시고요. 약점이 있다면 할인 요소, 확실한 기대치가 있다면 PER을 높게 부여함으로써 높은 목표 주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 추가하는 방법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주치 강의를 보세요. 되게 많이 도움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공부하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내용들만 채워놨습니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채널 추가하셔서 좀 더 뎁스, 함뎁스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있고요. 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샵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니까요. 예, 채널 추가하시고 예, 문의 주시면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순차적으로 시간 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푸시 알림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다 리스트업 해놨으니까 오셔서 보시고요. 그렇죠? 많은 공부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정말 투자 현인인데요. 예,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의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좋지 않은 회사에 공부도 하지 않고 당신이 모아놓은 돈을 무리하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좀 새기시면서 진정한 투자에 대해서, 아 물론 진정한 투자라는 건 없죠. 아 이거 없죠. 이게 돈 버는 게 진정한 투자겠죠. 근데 다만 그 분위기 속에서 재밌게 즐겁게 투자하시려고 하면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의 좋은 기업들 안목을 키워서 투자에 나가신다고 하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59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